하이하 슈거를 잡으 중 하이. 야 팔이 왜 이렇게 짧아? 따란 슈퍼맨. 여기 시원해? 푸푸 쿠쿠하세요 쿠쿠. 아니 소뚜껑 할 거라고요 님들. 소뚜껑 샤돌박이 라면 짬뽕 해줄까? 근데 님들 뭐 먹을까요? 소뚜껑 묵은지돼지갈비 왕목살 김치 세트 쌈. 아씨 그거 그만하라고! 님들 이건 있어요. 차돌박이 조금. 차돌박이 라면 해먹을까? 면은 수타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방장님. 오늘의 국방은 오늘의 국방은 여러분 오늘의 국방은 차돌 짬뽕 라면입니다. 준비물은 양배추, 차돌박이, 대파, 콩나물 정도? 야 비켜! 자 여러분 이거를 넉넉한 크기로 적당한 크기로 혼자 먹을 거니까 적당하게 잘 먹었어. 아 여러분 좀 작게 넣을게요. 대파 기름 낼 거거든요? 파 기름? 파 그렇게 써는 거 아닌데 종원아 네가 와서 해라 이 자식아. 라면은 오징어 짬뽕으로 할게요. 그럼 자 개고생 시작합니다 여러분. 당신들 목적은 그거잖아. 내가 불 피워가지고 여름에 땀 뻘뻘 흘리면서 개고생하면서 더 개도 맨날 생각나는 게 뭔지 알아? 이렇게 개고생하잖아. 그럼 윤종수 생각난다. 그때 왔을 때 개고생했을 때. 내가 생각해봤거든. 내가 윤종수한테 소원권이 하나 있잖아. 겨울에 한번 다시 불러야겠어. 눈썰매 타자야겠다. 야 근데 난 근데 좀 개고생 방송이지 않아요 님들? 겨울에는 추운 데서 추위 다 하면서 방송해. 여름에는 더위 개쩌는데 방송해. 대신 시간이 짧잖아. 니 4시간 동안 해봐. 데이지 A님이 별풍선 333개를 선물했습니다. 데이지님 안녕하세요. 님들 우선 나 시작할게. 파기름 먼저 내야 되나? 아니야 지금 고기 넣는 거 맞아. 나만 믿어봐. 그리고 고기 빼. 고기 기름. 고기 지금 넣으면 질겨 얘들아. 이 정도만 익혀야 돼. 왜냐 고기 기름을 내려고 한 거야. 고기 한 스푼 반 정도 넣으세요. 그리고 살짝 얘도 넣어야 돼. 나 맛없으면 솔직하게 말해. 오 벌써 맛있어. 더워요. 근데 평소처럼 안 더워. 존맛탱이긴 해. 차돌을 면에 감아서 먹어줘 다스라. 근데 맛있긴 맛있어. 라면 시킬 수도 있어? 부럽다. 맛평가 좀 해주세요. 나 먹방 BJ 아닌데 해볼까? 짬뽕 맛이 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고추기름, 파기름을 냈고 거기다가 치킨 스톡까지 넣어서 짬뽕 맛은 나요. 진짜. 아 배불러. 근데 이거 남기면 맨날 맛없네 맛없네. 다 먹었어. 그만 먹을래. 님들 이거 국물. 님들 근데 저 진짜 마음 먹었어요. 저요 코 수술할 거예요. 이렇게 해. 그리고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어때요?
그만하라고! 얘들아, 나 고양이 새끼 낳은 거 보여줄까? 강아지랑 구름이랑 시루를 데리고 가거든요. 그러면은 고양이가 시루한테, 시루랑 구름이한테 부비부비 이렇게 와가지고 시골자부 좀 하이 시하. 야, 팔이 왜 이렇게 짧아? 팔이 너무 짧아. 젖 먹으러 간다. 야, 젖 먹는 소리가 이래. 얘네가 온 건 처음이야. 아우 배 빵빵해. 아우 배 빵빵해. 아 예뻐. 아 예뻐. 꼬리 살랑살랑. 살랑살랑. 아 예뻐. 아 예뻐. 아 예뻐. 혼낸다 야. 따란 슈퍼맨. 슈퍼맨. 아니 아니. 아니. 여기 시원해. 발로 막 끌고. 핑크젤리 우리 보여줄까 같이? 핑크젤리 보여줄까? 핑크젤리. 야 언니 진짜 천사지. 안 그냐? 잠깐만 이거 헹궈. 더러워. 야 물 먹어. 여기서 좀 쉬고 갈까 우리? 아. 왜 그냥 길바닥에 앉아도 돼. 님들 너무 행복해요. 떨어지겠네. 얘 왜 이리 목청이 좋아? 고양이는 갑자기 왜 그래? 다스라 우리가 뭐 잘못한 거냐?